모르겠지만 지금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. 저한테 불편하게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 보셨나요? 그건 제가 변호사라서 그렇습니다. 이모부! 오셨어요? 이야, 이 집이 미국에 와서 처음 들어가보는 집이란 말이지? 이야, 누나 편지에는 가난하다더니. 오이, what you gonna do? Yeah, I gonna buy your paper. 잡히고 싶어? 아니, 안 돼! 한 번도 노래를 부른 사람이 없었던 이 집에서 난데없이 노래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? 케이티, 그 녀석은 자기 시민권에 절하고 있는 거야. 자기 시민권요? 그래, 너하고 결혼만 하게 되면 그 녀석은 시민권이 나오거든. 그 녀석이 노리는 건 바로 그거야. 그런 녀석이 생각하는 건 볼만하지. 그 녀석이 노리는 건 바로 그거라고. 아니에요, 믿을 수가 없어. 그러나 곧 그것은 그의 몸속으로 파고들어온 무서운 격정 때문이라는 걸 알았죠. 무슨 법률상의 문제가 있나요?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. 젊은 여자가 이민온 사람하고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어요. 자, 그럼 이번 내가 들어가자. 원, 자, 원! 뭐하는 거예요? 어, 이모부가 건강을 찾아주고 있는 중이란다. 로돌프 아주 잘하는구나. 이모부! 왜? 이건 다치게 하지 않았어.